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안 된다. 우리 오늘 저렇게 끝나드리면 기숙해서 한 번 더 해주세요. 아, 좋습니다. 텐션, 텐션 유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 타이틀곡 Set Me Free 무대 보여드렸어요. 어떠셨는지 우리 멤버 스스로 봤을 때 뒤구에 혹시 잘 찢어먹은 것 같아요? 최선을 다했는데요. 워낙 정말 어려운 곡이기도 하고 안무도 역대급으로 제일 어렵고 힘들어서 매번 하나를 신경 쓰면 뭔가 다른 걸 놓치는 같은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. 아, 저는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퍼펙트 했다고 예술이 잘 알아두실 수 있고 완벽한 그런 즐거운 무대였다고 생각드리고요. 우리 막내 준희 씨는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 되잖아요. 어떠한 상황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좀 더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잘 풀릴까요? 약간 드라이브 갈 때, 차에서 이제 딱 스타트 할 때 이 노래를 틀면은 그 드라이브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고 더 즐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니면은 이제 또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이제 지치고 힘들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저희의 또 요새미프를 들으면은 떨어진 텐션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좋은 얘기.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바로 퇴근길이 생각났거든요.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자유다. 대박이다.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우리 소정 씨는 어떤 분들에게 이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? 저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곡을 저는 딱 두 마디 듣고 이거다 라고 생각했거든요. 아, 이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.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. 그럼 우리 이건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느꼈던 그 두 마디가 어떤 두 마디였어요?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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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
네. 뭔가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있을 때 더 발랄하고 또 친한 효과가 나고 있는 우리 레디스 코드의 세 번째 코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서는 또 얼마나 우리 분들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시겠어요. 빨리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 받아보는 시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